그는 말을 하는 중에도 방안을 살폈다. 도망자의 삶은 잔인합니다. 저는 수많은 전투를 경험했고 셀 수 없을 만큼 죽음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수천 명이 저를 따랐지만 이제 저는 땅도 군대도 직함도 없지요. 지금 제게 남은 건 복수뿐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땅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비하십시오. 저주받은 팀으로의 군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땅을 피로 적시면서 말입니다. 이 군벌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재앙입니다. 듣고 싶다면 그의 정복과 그가 일으킨 공포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초원지대에 사는 유목민들인 바를라스 부족에서 태어난 티무르는 태어나서부터 전사로 키워졌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지역 족장들의 용병으로 살았고 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권력을 얻게 되었죠. 이때 트란스 옥시아나는 내수로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서쪽의 백장 칸국과 청장 칸국은 영광스러웠던 금장 칸국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동쪽엔 쇠퇴해가는 차가타이 칸국의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팀으로는 이 분할된 라이벌들을 노렸습니다. 수적으로는 불리했지만 계획이 있었지요. 토크 타미시는 백장 칸국의 통치권을 두고 삼촌인 우르스에게 대항하고 있었죠. 그는 티무르에게 사절을 보냈습니다. 티무르가 우르스를 꺾고 토크 타미시를 그 자리에 앉히면 티무르는 강력한 동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티무르는 어릴 때 사마르칸트로 끌려가 묶여 살았지만 이젠 트란스 옥시아나 전체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이벌 칸국의 지도자들도 모여들어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대전 안에 휘잉 하는 소리를 냈다. 안에서 거대한 불꽃이 넘실거렸고 그 불꽃이 이지러지는 모습은 민첩한 전사들 같았다. 일부는 굴복하지 않았지만 불과 검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뼈로 탑이 만들어질 정도였죠. 티무르는 강대한 통치자가 되었지만 그 정복욕은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 손님은 티무르에 대해 아주 많이 알고 있었다. 난 더 가르쳐달라 부탁했다. 티무르는 화살에 맞아 한 손과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되었다던데 군대는 불구인 그를 어떻게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티무르와 부족 동포들은 달리기 경주로 누가 지도자가 될지 정하기로 했습니다. 티무르의 동포들이 더 빨리 달렸지만 티무르는 자신의 모자를 던져 결승점에 말뚝에 걸어 이겼습니다. 이 남자는 교활해 보였다. 어떤 군 사령관에게든 위험한 적수가 될 것 같았다. 난 이야기를 계속해달라고 청했다. 티무르는 일칸국이 몰락한 이후 내전으로 갈라진 남서쪽의 페르시아를 눈여겨봤습니다. 그 지형은 광대했고 어느 야심찬 정복가에게도 까다로운 어려운 땅이었죠. 하지만 티무르는 금장 칸국을 통일한 동맹 토크타미시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말을 달려가 내전 중인 페르시아의 왕국들을 제압했죠. 토크타미시의 배반은 잠잠했던 티무르를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아들로 생각하며 대신 피와 땀을 흘렸는데 등에 비수를 박았으니 말이죠. 티무르는 어쩔 수 없이 페르시아 원정을 그만두고 이 배반자를 상대해야 했습니다. 수천 명의 경험 많은 기병들이 약탈을 그만두고
금장칸국과 그 동맹인 러시아의 조원을 통과하며 북서쪽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야기의 전개를 암시하듯이 초봄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여긴 겨울이 오래 지속되었고 대전에 있는 귀족들 역시 몸을 모피로 감싸고 있음에도 몸을 떨었다. 티무르의 복수는 무척 끔찍했습니다. 그는 나직이 말했다. 바람이 거세져서 대전의 횃불 몇 개가 꺼져버렸다. 시종들은 고기를 굽느라 부산하게 움직였다. 새의 고기, 사냥감의 고기, 양고기가 구워지는 냄새가 퍼졌다. 이때 처음으로 티무르의 군대가 유럽에 발을 들였습니다. 겨울은 혹독했지만 추위와 긴 보급선 문제는 이 교활한 전술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토크타미시는 믿었습니다. 금장칸국의 군대는 작물들을 불태우고서는 들고 갈 수 있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후퇴했습니다. 토크타미시는 티무르가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이 불태워지고 죽은 자들의 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는 끔찍한 보고가 들어왔죠. 티무르가 가는 곳마다 시체를 먹는 새들이 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을 하나가 잔혹하게 파괴되었다는 소식이 퍼지면 근처 마을이 모두 항복했죠. 토크타미시는 피에 취해 날뛰는 적군을 상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군세는 어느 초여름에 곤두르차 강을 두고 맞섰습니다. 까마귀와 독수리들이 전장 위를 맴돌며 앞으로 있을 사륙을 예고했습니다. 타오르는 불, 피의 그물, 재의 더블, 금속 길이의 충돌, 단말마의 비명. 티무르가 금장칸국의 도시와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포를 주었습니다. 리아잔, 사라인, 아주프, 우케크가 돌더미로 변했습니다. 그 폐허에 남아있는 것은 죽은 자들의 뼈로 세워진 탑들 뿐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추위 속에 양떼들처럼 내몰렸습니다. 토크타미시는 서쪽의 리투아니아로 도망쳤습니다. 티무르는 그 배신자가 도망치게 둘 생각이 없었지만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배신자 사냥은 두 장군에게 맡기고 티무르는 신속히 본국으로 돌아가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칼날로 말이죠. 이 낯선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식욕이 돌아서 우린 열심히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난 이 늙은 손님을 옆자리에 앉혔다. 이 티무르란 자는 마치 신화 속 인물 같았다. 그도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전투에서 패배했으리라. 그는 늑대의 교활함과 올빼미의 평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에선 적의 대열 가운데를 타격하기도 하고 어떤 전투에서는 빠른 기병으로 직면을 치기도 하죠. 그리고 가짜로 후퇴하여 적을 화살 폭풍 함정으로 끌어들입니다. 카이베르 고개를 통해 인도에 가려 했을 때 티무르는 새로운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델리 술탄국의 군대는 강력한 코끼리 군대로 전장을 지배했는데 전투 코끼리는 한 발로 기병을 느끼는 괴물이었죠. 영리한 티무르는 계획을 짜면서 새로운 함정을 작동시킬 때를 기다렸습니다. 인도의 군대는 무시무시한 코끼리들을 돌격시켜 적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리는 전술에 의존했습니다. 병법에 능통한 티무르는 이걸 알고 있었죠. 그는 천재성을 발휘해 낙타들에게 집과 나무가 실린 짐수레를 묶어놓고 불을 붙인 다음 채찍으로 때려 적에게 달려가게 했습니다. 코끼리들은 기겁했고 뒤돌아 도망치면서 아군을 깔아뭉갰죠. 전투는 완패였습니다.
200년 동안 모인 인도의 보물들이 사마르칸트로 옮겨졌습니다. 단 한 번 반기를 든 것에 대한 대답으로 티무르의 군대는 북부 인도의 보석 같은 곳을 납골 땅으로 바꿔놓았죠. 몇 주 동안 델리에는 죽음과 불이 어우러졌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티무르는 아직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쪽에 마무리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이야기는 공포와 충격을 남겨주었고 침묵이 궁정을 감쌌다. 식사는 이미 다 끝났고 불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다. 티무르가 서쪽으로 향하면 강력한 오스만 제국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에게 정말 그럴 배짱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부터 레반트의 튀르크멘 부족들이 오스만의 침략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금고엔 인도의 보물이 가득했으니 티무르는 또 한 번 피를 뿌릴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열정, 땅과 약탈에 대한 약속으로 병사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이 땅은 침략의 공포에 익숙했지만 그것도 앞으로 있을 사륙에 대비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죠. 영광에 목마른 티무르의 군대가 산, 평원, 강을 통해 밀려들어 아르메니아, 조지아, 레반트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가는 곳마다 난동을 부리고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최근에 역병을 경험했을 뿐인 지역에 이 재앙은 세계 종말의 징조로 보였을 것입니다. 군사 원정으로 많은 이름을 떨친 티무르지만 그는 예술 애호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를 약탈할 때에도 장인과 학자들은 살려두어 사마르칸트의 수도로 보내서 문화를 꽃피우도록 했죠. 하지만 티무르는 반이라는 곳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의 요새를 함락한 그에게 저항한 주민들을 바위산에서 던져버리라고 명했습니다. 100년 전에 홀라구가 그랬듯 티무르는 바그다드에 특별히 잔혹했습니다. 병사들은 한 명당 두 개의 사람 머리를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았죠. 전사들이 도시의 주민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다음엔 자신들이 데리고 다니던 포로들까지 살해했습니다. 티무르의 명령을 위해 어떤 자들은 자기 부인마저 죽였습니다. 참상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태양이 두 번 다시 뜨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티무르와 오스만의 술탄 바예지드는 지독한 원한 관계였습니다. 이 둘은 몇 년 동안 서로 모욕적인 서신을 주고받았죠. 마침내 오스만의 군대가 비잔티움과 헝가리에서의 전쟁으로 약해지자 티무르는 숙적을 물리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허나 오스만 제국은 쉬운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용감무쌍했으며 예니체리들 역시 막강했죠. 오스만 군대는 규모가 컸지만 분할되어 있었습니다. 튀르크, 세르비아인, 타르타르인, 그 외 여러 지방 사람들이 섞여 있어서 불안정했죠. 일부를 이간질하고 떠나도록 설득하면 전세는 티무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가장 큰 시련이었고 두 제국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지요. 앙카라 전투는 오스만에게 재앙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술탄이 적에게 생포된 것은 전례가 없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티무르는 군대를 돌려 혼돈에 빠진 아나톨리아를 떠났고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야기는 불길한 말로 끝났다. 내 왕국이 손쉬운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대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모두에게 각자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다.
우리는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이 새로운 위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시종이 달려왔다. 전하, 티무르라는 군벌의 사절이 와서 아련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가 찾는 사람이 전하의 궁정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난 아직 사절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그 노인에게 돌아서서 그의 이름을 물어보았다. 그의 지치고 어두운 눈이 내 눈과 마주치자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징기즈 칸의 혈통이며 금장 칸국의 정당한 통치자 도크 타미시 칸입니다. 나는 땅도 친구도 없으니 남은 것 이야기뿐입니다.